정심이랑 꼬테라라는 사이트에 이게 R&D 지도사의 역할이나 뭐 홈페이지가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정심이라고 치셔도 나오고 또 코테라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잠시만요. 정심이라고 치시면은 네이버에다가 이거 치시면은 다음 카페긴 한데 이게 여기서 정책 자금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만약에 정책 자금을 받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여기다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궁금한 게 있으셔도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융자라고 치시면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육성 자금하는 것도 보이고요. 일자리 창출 고용 선도 기업. 그래서 이 R&D 지도사가 되게 유망적인 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발전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지도사는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많죠. 융자 관련된 것도 많고 융자 말고 정부 출연금이라고 치셔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보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여기 와서 보시고 정책 자금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여기서 도움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컨설팅 예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 정심이 카페에서 보셨고요. 이번에는 정심이 카페 말고 여기다 인터넷 치시면은 나와요. 코테라라고 치시면은 사이트도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별풍선 15개 창간 앞에는 별풍선 1개 3개 다 감사드립니다. 15개도 감사드립니다. 예,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래서 호테라라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치시면은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R&D 지도사가 하는 일도 보고 있고요. 계속 융성 중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게 또그 말이 나오죠.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MOT 매니저먼트 오브 테크 기술 경영의 시대는 가고 이제 정책 자금 경영의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게 날마다 이게 바뀌니까 와서 이렇게 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의가 정확히 산업통상부에 잘안 보이는데 그캠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한번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거를 하는지 여기서 보시고 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고요. 예. R&D 지도사에 대한 정의도 잘 나와 있고 다 여기 보시면 연수나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컨텐츠가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내용이고요. 예. 오셔서 아까 사이트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니까 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책 자금이 무엇인지 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정책 자금을 받으면은 좀더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은 여기 가셔서 하셔도 되고 호텔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되게 많은 생각보다 엄청난 게 보통 사람은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진짜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오늘 주제는 일단 R&D 지도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에 또 거기서 몇개 금융 상품을 좀더 보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예 어쨌든 간에 R&D 지도사가 되게 이제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 좀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R&D 지도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조금 이제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짓고,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 정심이나 꼬트라에 가시면은 많은 내용이나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일단은 R&D 지도상